안녕하십니까. 올해 92세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 무대에 도전한 이도경입니다. 네. 저는 별명이 음치박치입니다. 저는 흥이 많아서 어떤 모임이든 노래를 시키면 거절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웃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연극하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고 또 내 노래가 재밌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12년 전쯤 지인들과 라이브 카페를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고 역시 라이브 카페 손님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럼을 치던 사장님이 제게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거죠? 드럼으로 막 박자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음치박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노래를 잘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고향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수술을 한 후 아예 웃지를 않으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유튜브에서 노래 개인 지도를 받고 제 노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누나 노래 듣고 엄마 아빠 다 웃으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지도까지 받았는데 제 노래가 아직도 제대로 교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 태몽으로 큰 트럭에 세계 지도를 가득 채워서 집으로 오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야 열심히 공부를 했고 피부 관리사도 되고 대학 강의도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TV에서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는 우리 딸 성공했네 라며 기뻐하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과 웃음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예. 네,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이도경 씨, 오늘은요 장민호의 역전 인생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일 아무도 몰라 돈 있다고 의시되지만 뒤통수 맞을지 몰라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 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내일이 오겠지만
들지 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돈 있다고 잘나지 마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 세상 만사 다 그래도 나만 금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 봐도 없고 없다 봐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엄지 사랑합니다. 하! 신나게 가자. 힘차게 가자.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크게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난 정말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노래 아닙니다. 그 노래 맞습니다. 자, 노래는 차치하고라도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예.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노래하는 내내 네. 또 그리고 노래를 마치고 또 앉아 계시는 저 다소곳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렇죠. 네. 아, 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면 남들이 웃어주질 않죠. 그런데 네, 네.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속에서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웃음을 잃어버렸던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노래를 불러서 그분 아버지를 웃겼던 단 지구촌의 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신통방통. 아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병중에 계신 아버지 어르신께서 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좀 크게 오랜만에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 아버님 사진이시군요. 아이고 아프시기 전에 네. 이동하시던 모습입니다. 아유, 인상이 참 좋으신데. 아, 지금 또 고향집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92세 어르신.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버지, 제 노래 듣고 오늘 많이 웃으셨어요. 수술하시고 투병하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네. 제가 노래 많이 불러드릴게요. 예, 아유 저희도 아, 마음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요. 아까 노래 부르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엄청난 응원을 보여주신 네. 분이 바로 남편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이 도서를 꿈꾸면 엄지박자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 차원에서 저놈이 이 방송 나오는데 짱! 아. 네. 아니 근데 실제로는 남편분이 그 이도경 씨한테 노래만 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아, 그러는데 예, 진짜 그걸 많이 노래 불러도 예. 박자 엄지박자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 들으면 좀 느는데 집사람들은 늘지 않아요. 아. 네 그대로라 그래. 그 정도 잔소리 하실 정도면 남편께서 노래를 곧잘 하신다는 얘기인데 쬐끔 잘합니다. 아 쬐끔 들려주세요. 네 쬐끔만 들려주세요. 예, 실례합니다. 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오.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그, 이 정도입니다. 예. 아, 아니 부부 두 분 다 전달력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하면은 뭐 부인을 네, 이렇게 가르칠 만할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솔직히 네. 그렇네요. 아유 듀엣으로 활동하게 될 기다리겠습니다. 네.